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어릴 때 아이들 그 저 이불에다 쉬하면 예? 그런 경험 많으시죠? 왜 어, 옆집에 예, 키스 그 소금 얻으러 오라던가. 네, 갔다 왔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너 친구들한테 잃는다 그러면서 네. 막 그랬던,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또 아이들 수치심을 유발시켜서 좋은 방법이 아니었네요. 더 좋은 거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차적인 정서 발달, 그러니까 그 쾌, 불쾌, 그다음 분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자아인식 단계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뭐 수치심, 뭐 이런 아까 자부심 뭐 이런 네. 걸 알아봤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만 2세 이후에 발달하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나요? 이때는 한마디로 뭘 좀 알아야 되는, 알고서 하는 정서 표현이 나타나요. 애들이 뭘 좀 이제 알아가는군요. 예.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잘하는지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지 비교도 할 수 있게 네.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서들이 나오죠. 네. 뭐 예를 들면 상황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요구 행동들을 자기가 잘했을 때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죠? 방실방실 웃는 자랑스러움이 나오고요.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정서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괜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정서 표현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양육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자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손님 오셨다고 예 노래 한번 해봐. 아 이제는 춤 한번 춰봐. 요새 애들 꼭 개다리 춤을 시켜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하면 상관없지만 잘 못하는 애한테 손님 왔으니까 앞에서 한번 해봐. 너 잘하잖아.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가 그럼 아이한테 난처음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얘한테 노래를 좀 못하지만 잘하잖아. 엄마는 너 노래 쓰니까 너무 듣기 좋아. 이런 식으로 했던 아이는 못해도 별로 음정박자 다 틀려도 자신 있게 나와서 자신 있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모의 양태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과연 저 부정적인 아이들, 그 그룹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지 다 적으셨습니까?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대발견 IQ 닥치를 펼쳐라. 예. 이참 심한 2번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3번을 적으셨습니다. 예. 2번 긍정적인 그룹. 이참 씨 같은 경우에 손을 든 애가 있긴 있는 거군요. 그게 애에 따른데 우리 애들 같으면은 우리 아들 같으면은 손을 안 들고 네. 우리 딸 같으면 손 들 거예요. 아~ 이게 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예. 이 그룹은 제가 모르니까 이제 그래도 뭐 한두 명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근데 우리 저 나머지 세 분은 부정적인 그룹이라서 그런지 손을 한 명도 안 들 것 같다고 네. 적으셨어요? 저희 셋도 지금 부정적이라 서로 눈치 보면서 얘기를 네,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막, 아씨, 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갔는데 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서로 눈치를 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인 IQ. 정답하면 Q! 얘들아. 부정적인 반응을 해준 아이들에게 나와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심지어는 하기 싫다는 대답까지 했다. 나와서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이들은 마지못해 나와 율동을 했다. 하지만 계속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고 동작에 자신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발견 IQ. 부정적인 반응을 해준 그룹의 아이들은 눈치를 살필 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강수인 씨, 정재현 씨, 이명필 씨가 맞히셨습니다. 야, 네, 화면 보면서
그래서 정말 놀랍네요. 저는 좀 뜨끔했어요. 예, 아이들 그만큼 이 칭찬을 해주는 게 크네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 키우면서 잘한 거 칭찬은 조금 인색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그 꾸지람이 더 많잖아요. 지적을 더 많이 하죠. 아이들에겐 정말 칭찬이 약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근데 칭찬도 좀 잘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할 때도 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차 정서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도 자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못했다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가 정말 즐겁고 했구나, 네가 정말 노력했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칭찬을 할 수가 있고, 꾸지람을 할 때도 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네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초점을 둘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귀 못 알아듣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 아이들한테 그래 너는 이래서 잘했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간에 현재 보이는 이 아이의 행동과 칭찬과 꾸지람이라는 결과가 바로 짝지어질 수 있게, 연결될 수 있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만 그어도 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뭐 형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때는 바로바로 너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즉각 얘기를 해주지만, 만 2세가 넘어가는 유아기 아이들한테 하나 선 걷는데 잘한다, 두 개 걷는데 잘한다 이렇게 해줄 수 오히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정말 열심히 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영유아기 때 그 건강한 정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데는 부모님들이 그 본보기가 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걸로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그 집의 아이는 똑같이 엄마한테 자기 요구를 얘기할 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부부가 여보 오늘은 나는 기분이 참 이런데 당신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과정에서는 아이도 엄마 오늘 나 학교에서 뭐가 속상했는데 혹은 엄마 나는 이게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먼저 말로 전달하는 게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속상하다고 아빠가 매일 술 잡수시고 들어오면 애들도 그거 배우겠어요. 예. 속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 바로 보여주십시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